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봄과 여름의 중간쯤에서 하루라도 빨리 뜨거운 계절을 지치지 않고 견뎌줄 여름꽃들로 눈이 가는 시기입니다. 여름꽃은 전체적으로 봄꽃에 비해 키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록초록 잎사이 화려한 여름꽃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피니아는 통풍과 햇빛이 중요한 식물입니다. 장마 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시고 장마가 되기 전 전체 커팅을 하여 무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가을에 새순을 올리면 새로운 꽃대를 다시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벨리아는 다년생 숙은초이지만 추위에는 약하여 노지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잎과 잎 사이가 좁아 통풍을 위해 수시로 순을 잘라주시거나 잎을 솎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숫잔대는 숙은 로벨리아로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보자 꽃입니다. 주변에 습도가 높거나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의아리로 불리우는 클레마티스는 흡착 뿌리 없이 덩굴을 감고 올라가는 넝쿨 식물입니다.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해를 충분히 받아야 개화량이 많아집니다. 봄에 1차 개화 후 가을에 2차로 다시 개화합니다. 개화 당시의 세력, 피는 계절에 따라 꽃겹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 틈에서도 잘 자라며 꽃대를 달기 전과 후가 매우 다른 느낌을 주는 식물인 심피안드라, 유통명으로 고산초롱입니다. 꽃은 손톱만한 종꽃으로 수수한 연보랏빛이 매력적인 초록이입니다. 접시꽃은 키가 위로 자라며 꽃을 보여주는 식물로 화분보다는 마당에서 땅심을 받아야 하는 식물입니다. 소박한 노란 꽃이 예쁜 금화균은 키가 2m 정도로 자라 황금 해바라기라고도 불리웁니다. 콜라겐이 매우 풍부한 꽃잎 특성상 화장품, 마사지, 꽃차 등에 사용되며 꽃도 아름다워 관상가치로도 충분히 좋은 야생화입니다. 다음으로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의 코레옵시스는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양의 꽃을 보여주며 전국 노지 활동도 무난한 식물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양지에서 키워주시고 베란다에서도 온도만 맞는다면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단에서 초봄부터 가을 서리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주는 기특하고 가성비 좋은 꽃 원평소곡입니다. 단기간에도 강한 번식력을 보여주며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노지 활동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씨앗이 떨어져 다음해에도 예쁜 꽃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천인곡은 덥고 건조한 환경을 잘 이겨내는 식물입니다.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아 화단의 앞자리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노지 월동 온도는 영하 30도로 체크되어 있으나 첫 해에는 보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화화는 여름을 대표하는 노지 월동 가능한 다육성 야생화입니다. 초화화는 잎에 물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 식물로 건조에 무척이나 강합니다. 습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니 심으실 때 배수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초롱과 청초롱, 잎사귀보다 꽃이 더큰 초롱꽃들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가 좋으나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배수성이 좋으며 약간 척박한 토양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우짜라지 않고 키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번식은 씨로도 잘 되지만 포기 자체로도 잘 번지는 편입니다. 향기별 가가미는 낱개 깔리며 옆으로 펼쳐지는 식물로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자세히 보아야만 예쁘지만 은은한 향으로도 시선을 끄는 식물입니다. 남부지방 월동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백합꽃 철포백합. 백합은 매년 번식을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캐내어서 재배치하는 것이 고근의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꽃이 화려한 다년생 허브 벨가못입니다. 내한성이 강하여 뿌리로 월동하며 다음에 싹이 올라옵니다. 벨가못은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며 벨가못에 물을 줄 때에는 흙이 완전히 마르고 건조해 보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리안트 무는 사계절 상록에 개화 기간도 꽤 긴 편입니다. 추위에 강한 편이어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며 락노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다음으로는 펜스테몬 속 여러 해 살이 풀인 미니 펜스테몬입니다. 양지 방그늘의 적당한 조건에서 특별한 주의 없이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초여름에 피기 시작하여 여름 동안 화려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하며 건조한 것을 좋아합니다. 프렌치 라벤더 마드리드는 햇빛이 좋으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는 통풍이 무척이나 중요한 식물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을 시 진딧물이 생길 수 있으니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럼바구는 심고 잊어버리는 식물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키우기 쉽지만 영상의 온도라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른 반목본의 플럼바구는 지속적인 가지치기가 생명입니다. 다음으로 베이비 핑크색의 분홍 겨반개입니다. 용토가 마르지 않게 물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거름이 부족할 경우 잎이 노랗게 되니 그때에는 액비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스타 데이지는 노지에 심으실 시 키가 많이 자라는 대신 줄기가 단단하여 지지대가 필요 없이 깔끔하게 자랍니다. 장기 개화형으로 비옥한 사재 토양을 좋아하며 물을 좋아하나 장마철 심한 가습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흰색과 노랑색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피니아 개랑종 칼리브라 코아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는 연중 개화가 가능하며 해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길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횡행 화분에 심어 키워도 좋고 가지치기를 해주며 자른 부분에서 겨순을 내어 풍성하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긴 시간 동안 꽃을 보여주며 거리본에서도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파라솔입니다. 파라솔의 개화 기간은 매우 길어서 꽃거름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으며 땅에 심으실 시 별도의 관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키네시아입니다. 노랑, 빨강, 주홍, 분홍 다양한 색상의 얼굴을 가진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는 병충해에 강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여 노지에 척박하고 건조한 흙에서도 매우 잘 자라는 편입니다. 현재 혹꽃과 겹꽃, 소품과 중품 다양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향이 가장 좋은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보라색과 흰색 두 가지 품종을 판매 중입니다. 라벤더는 직광에 가까운 빛을 좋아하며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꼭 겉에게 바른 뒤 흙 상태를 확인 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을 나기 전 전체적인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남부지역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손이 절로 가는 헬리크리썸입니다. 정원에서 키우실 때에는 가을까지도 지속적으로 꽃을 보실 수 있으니 한여름을 피해 영양제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진 후 달린 씨앗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이듬해 뿌리셔도 자연 발화율이 높아 또다시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지월동도 잘 되고 분홍꽃도 예쁜 한국야생화 금꽁의 다리입니다. 해를 묵을수록 굵어지며 꽃의 양도 배가 됩니다. 키는 2m까지도 자라며 작은 분홍꽃이 무수히 달려 수수한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는 말바도리과의 분홍빈돌이와 체리블라썸입니다. 노지월동이 가능하여 정원수로도 가능하며 척박한 곳이나 건조한 곳에서도 무척이나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또한 화분에서 작품으로도 만들어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당에 심어두시며 두 품종 모두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는 매우 순한 식물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꽃으로 번식력이 좋으며 잡초 방지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더욱 멋스러우며 남부지방 노지월동 가능하고 중부지방에서도 첫해 왕겨 등을 덮어주시면 매년 봄에 새순을 올립니다. 푸른빛의 매혹적인 리소도라는 추해강의 노지월동에 가능하며 직사광선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조에는 약한 편이기는 하나 배수가 불량할 시 뿌리가 잘 썩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용토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러시안 세이지는 단원생 식물로 노지월동에 가능하며 향이 좋아 포프리와 밀원 식물로 이용됩니다. 하늘하늘 감성샷의 안성맞춤인 체리 세이지는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 화분이 크다면 금방 대품으로 키우시며 늦가을까지 손쉽게 꽃을 보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한잎 세이지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꽃의 흰 부분이 많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붉은빛이 많아 다양한 느낌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겨울꽃인 흰색 이베리스에 비해 핑크 아이스의 경우는 늦봄에 꽃을 올립니다. 빛이 약하거나 베란다 창문에 걸려진 빛을 받는 경우에는 흰색으로 보실 수 있으나 직사광선을 받으면 점점 짙어져 사진과 같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자주 콧방망이는 한국의 풀밭에서 자라던 토종 야생화라 키우기 까다롭지 않고 쉬운 편입니다. 원해용 캄파눌라는 여름 나기가 매우 힘든 편이나 자주 콧방망이는 힘든 티 없이 수월하게 나기 때문에 캄파눌라 꽃을 대신하기에 충분히 좋은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백합과의 단원생 식물로 데이릴리라고도 불리우는 원추리입니다. 해를 좋아하며 습도가 높고 거름이 많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지간하면 죽기 어려운 정원에 안심하고 들여놓을 수 있는 초록이입니다. 황화코스모스는 지금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올립니다. 노지에서는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으며 1년 초이지만 씨앗 번식으로 매년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우꼬리 맨드라미는 물빠짐이 좋고 햇빛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여름에 더위에 강하고 가습에도 강해 우리나라 여름철에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꽃입니다. 꽃이 100일을 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화분보다는 정원에 심으시면 봄부터 가을까지 몸집을 키우며 10cm 작은 화분의 꽃이 이리도 많은 꽃을 보여줄 수 있음에 놀라는 식물입니다. 반들반들한 잎의 빈칸은 다른 나무의 그늘 밑에서도 잘 자라는 덩굴성 지피식물로 추위에도 강해 전국 노지 활동에 가능하며 한번 심어두시면 혼자서도 잘 자라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아마 잎사귀 때문에 터리국화라는 이름이 붙은 듯합니다. 터리국화는 노지 활동에 가능하며 선명한 붉은색과 노란색의 수술이 대비되어 멋스러운 초록이입니다. 뱃무는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가을까지도 고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쉽게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직사광선을 좋아합니다. 물빠짐이 좋고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 큰 금매화입니다. 추위에 강하여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개화 시간이 긴 편으로 선명한 황금빛 꽃을 감상하시기에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잎사귀에 밀가루가 뿌려진 듯 은색의 잎이 매력적인 식물로 새하얀 꽃과 어울려져 있을 때에는 더욱 매력이 있습니다. 쉬운 노지 활동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에도 끄떡없는 천일홍입니다. 고온 건조에 강한 식물로 해를 매우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과습에 약한 식물로 물을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그린빛 풍성한 꽃대를 달게 되는 목수국 라임라이트는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는 초록이로 봄과 여름철에는 2주마다 잎비를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은한 초콜릿 향을 가진 발렌타인 자스민은 봄, 여름이 개화기이기는 하나 영양 상태와 온도에 따라 다른 계절에도 가능합니다. 찔레는 해와 물을 좋아하며 배수에 신경만 써주신다면 장미보다도 작지만 장미만큼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초록이입니다. 소박한 듯 오묘한 푸른빛의 수레국화는 실내의 화분보다는 정원용으로 좋으며 씨앗이 민들레처럼 날리며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블루세이지는 시원한 기후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습하거나 건조한 기후 모두 잘 적응하며 토지도 따로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남부지역에서는 노지활동도 가능하며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아트리스는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시원하게 자라 핫도그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오곡한은 낮게 깔리며 봄부터 가을까지 선명한 노랑색의 꽃을 보여주며 손실도 매우 쉽고 키우기에 까다롭지 않은 식물입니다. 오늘도 유킴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다양한 식물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